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선 차량들. 만차라는 글귀가 무색하게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옆으로 끼어들다 못해 주차요원과 실랑이까지 벌입니다. 아침에 7시대 하고 만차들. 그러고 있는 차 우리가 나가서 가지도 일어나지는 말 못하잖아요. 우리한테 신경이 어려워요. 30분씩 기다리기는 일쑤. 기차를 놓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40분부터 기다려요. 왜 그럼 한 30분 정도 기다려요. 주차하다가 자리가 없어서 억지로 자리 찾다가 기차 놓친 적이 있습니다. 한 1분 차이로. 광주 송정역 이용객들이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SRT 개통으로 하루 평균 이용객은 3천 명 넘게 늘었는데 주차면은 이용객 수가 비슷한 울산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개통 효과가 본격화되는 올해 광주 송정역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2만여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가 더 막막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지자체와 코레일은 불법 주정차 단속, 셔틀 열차 운행, 대중교통 이용 장려 등 보여주기식 행정만 펴고 있을 뿐 뾰족한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이 탈 수 있는 곳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두 번 이상 이용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를 가져오는 건데 이제는 차를 가져오는 것 자체가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자가용 이용률이 34.8%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차장 8천 대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다면은 이게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아무리 순환한다 하더라도 3, 4천 대는 주차장을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호남 KTX 개통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혼잡한 역이라는 불명예스런 이름표가 붙은 광주 송정역. 무엇보다 주차난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이 오명을 벗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KBC 정의진입니다.